안녕하세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레디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보통 이벤트가 한 주간 진행되는데 락스타 공식 뉴스와이어를 보면 이벤트 기간이 대부분 22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제가 달력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몇 번이고 보면서 브레인의 버퍼링 오지게 맞는데 아무튼 2주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변경된 주간 수집품에선 펜타클의 시종 타로카드, 지팡이의 기사 타로카드, 범의 왕 타로카드를 획득하게 되면 대지주의 여행 세트가 완성되며 $97.5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너스 소식입니다. 특선 시리즈 결전 모드에서 $900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11월 2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집품 세트 판매에서 50% 추가 달러와 직업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유랑 이벤트인 콘도르의 알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면 25% 추가 달러와 직업 경험치가 지급되며 참가하는 것만으로 무료 부츠 쿠폰 지급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전투 준비 보너스가 있는데 경험치만 2배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11월 15일까지는 스트로베리,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머서요새 전투 준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경험치만 2배이기 때문에 수집을 도는 게 이번 주는 이득이겠죠? 수집 50% 보너스도 2주 동안 해주면 이건 좀 꿀일 듯 한데 말이죠. 또 전투 준비에 참가하는 플레이어에겐 2000클럭 경험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로윈 패스 2 종료 임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2주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22일까지 이용 가능하죠? 근데 이것도 공지를 보니까 이번 주 할로윈 패스 2가 종료됩니다 라고 공지에 써 있는데 인게임 내에서도 22일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 이게 맞을 거예요. 자, 여튼 할로윈 패스 2를 보유한 플레이어에게 무료 셔츠 2개와 2000클럭 경험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든 쿠폰 형식 보상은 조건 완료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음은 할인 소식입니다. 수집가의 직업이 금괴 5개에 할인을 하고 있고요. 빠른 이동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보상에서 모든 리피터가 35% 할인, 수집가 직업 권총대인 웹스터 권총대와 웹스터 총집이 35% 할인, 랭카스터 리피터 수집가 변형, 볼테닉 피스톨 수집가 변형이 35% 할인, 마구간에서 다목적 말의 크리올로가 35% 할인, 안장 가방의 수집가 안장 가방도 35%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점에선 거의 모든 셔츠가 35% 할인을 하고 있고요. 수집가 직업 복장 역시 35% 할인, 수집가 감정 표현도 35%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발소에서는 수집가 직업 헤어, 묶는 반다나가 50% 할인, 남캐의 경우 헤어를 포함한 대척자 수염도 50% 할인을 하고 있네요. 마담 나사르에게서는 수집가의 도구들이죠. 고급 상안경, 금속 탐지기, 페닝턴 필드삽이 4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클럽 계정과 프라임 게이밍 혜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까지 락스타 소셜클럽 계정을 프라임 게이밍에 연동하는 플레이어에겐 무료 액세서리 보상과 직업 말을 제외한 다목적 말 50% 할인 혜택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조건 완료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레드온 소식이었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